안녕하십니까. 벌칙하러 왔습니다. 바로 돌리면서요. 저 혹시 밖에 계시면은 저 물통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긴긴 게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급수 모에게 좀 해주세요.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모를 위하여. 어우, 좋네요. 아이러니 덱을 쓰면서 이렇게 되면 돌진은 좀 아껴놓고요. 어떨까? 이러면 번화를 하나 쓸만하긴 해요. 그리고 돌진은 좀 긴급 제압용으로 살짝 아껴놓을게요. 급하지 않으면. 이 땅은 날 섬기라. 이 상태에선 일단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뭘 안 쳤나? 내가 뭘 안 한 게 있어요? 아, 얘로 이거 불꽃이 토템 받을 거니까 방금처럼 해서 토템 하나를 소비할 필요가 없었구나. 아,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오버워치를 아니 오버워치를 하스스톤을 안 하다 하니까.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정리됐고요. 비룡 하나 나가고 아니다. 토템에 심연이 괴물 몇까지 찾게요.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자, 이러면 비룡 나가고요. 하나로 자르고. 아니,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데. 무기 하나 아껴볼게요. 어제는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컨디션이 진짜 말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컨디션이 괜찮아서 좀 위에서 헤매지 않을까. 자극, 육성,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장면 나가고 무기 한 칸만 더 아낄게요. 아니 딜루저 한번 시켜놓겠습니다. 나를 인도하라. 이제 킬각을 위협했기 때문에 말리고트 달성 두 장 다 빠졌고요. 9, 10 끝났은 거 아니야? 그냥 끝났는 거? 정령들이 나를 인도. 탈로스도 처음에 던져놓을 카드는 아니고요. 조금 별로네요. 영발. 정리하려나? 정리하네요. 이러면 맞점들을 해서 천토를 뽑을 확률을 좀 더 낮추겠습니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트로가 되느냐인데 한턴 참겠습니다. 좀 핸드가 조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죽이려면 이게 3맥댐이 꽂혀도 못 잡는단 말이죠. 어차피 탈로스 범폭이 그나마 제일 말이 되는데. 매턴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천천히 해서 순서도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번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번화에 마나의 토템을 나가면 한 둘이 서탱을 해야 2인분을 맞아야 되니까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천토 안 나온다고 전제하고요. 거그로 얻었기 때문에 이거 다 박아주면 아 손에 있었구나. 비룡이 그러면 이거 하면은 얘까지 정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두 장 이상 쓸 방법은 이 둘 쓰는 것밖에 없고. 이건 어떨까? 이 둘을 쓸 거면 나머지 중에 한 장만 나가서는 약간 답이 없고요. 그러면 토템까지 꺼낼 수 있으니까 토템 먼저 꺼내고요. 그러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몸으로 까겠죠? 필요한 상황인데 드로우를 봐도 광역기를 하필 1뎀을 뽑는다 한들지언정 약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거면 불정으로 얘라도 끊어서 4뎀을 줄이고요. 일단 저쪽이 무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레이드를 하는 것 같죠? 여기는 뭐 사술이 확정인 것 같고요. 사술에 불정까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술에 비룡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불정이 나가는 것보다 아니면 용맹전사가 나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술에 불정이 나가면 스킬들을 좀 강하게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사술에 불정 나가겠습니다. 초골 3토템 초골 투자 사슬이 한 장 더 나왔고요. 일단 드로우를 보겠습니다. 얘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드로우를 한 장 나왔고
이러면 무기를 들고 여기를 뚫은 다음에 불정으로 하나 정리한다 정도가 선택지에 있고요. 만일 그 경우라면 사수를 하나 더 빼는 것도 방법인데, 왜냐면 지금 저쪽이 흑드라곤이 다 빠졌잖아요. 사술로 하나를 더 틀어막는다가 있고, 아니면 토템을 하나 꺼낸다가 있는데, 토템으로 돌발톱 뭐 힐톱 뭐 다 괜찮긴 하죠. 꺼내겠습니다. 첫번은 성령들이여, 아까운데. 나를 인도하라. 일단 또 드로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광역이 나오길 빌어야 되기 때문에 드로우 한 장 보고 후에 너무 늦게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야정이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야정으로 틀어봤고요. 일단 토템 하나 더 봐서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나와주네. 아 영웅 돌발톱 또 나왔는데 이러면 사슬로 5호를 끊고요. 이건 어떨까? 그러면 5코가 남는데 5코로 썬더블러프 용맹전사가 나가는 방법. 중요한 순간에 날 흘러보자. 여기 안 나오네요. 중요한 순간에 날 불러. 돌발톱이 나오고 있어요. 재촉하지 말게. 이쪽에 광역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광역 제가 맞을 거 거의 다 맞았거든요? 나가겠습니다. 로그가 최고다! 최고다! 광역이 안 나오네요. 아. 피해 욕망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은 그 초반에 불토 그거 계산 미스를 했던 게 덱은 뭐 아이러니 대회덱이니까 덱의 문제는 스랄 그 상대는 렉살! 사냥을 시작한 둠 해머를 위하여
일단 양군 상대니까 범폭 하나는 가져갈 만 이제 이 정도면 다 가져갈 만 하거든요. 초반에 이러면 로브가 최고다. 아까 그리고 무기가 너무 안 잡혔어요. 두 장이나 넣었는데 이러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번화로 끊는다 1번, 2번 불토로 키워서 뭐 명치를 깐다 정도인데 일단 불토로 있을 때 천둥아 이리온 황토 들은 여성아. 자 이제 비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째는 얘입니다. 곰빙 아니고요. 곰빙 저기 폭덕까지 세 개 다 아니고 두 번째는 뱀더실 가능성과 근데 뱀더스는 이제 뭐 체크를 할 방법도 없고 이제 번화로 천터 나오면 한 방인데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넘길게요. 양더실 확률이 좀 높죠 현재로서. 저격일 확률도 있긴 있네요. 지금 아직 저격도 체크는 안 됐고. 근데 손에 잡힌 게 좀 다 무거운 너 거의 카드 저희 덱에서 제일 무거운 카드들이 나와서 일단 한번 토탱 한번 들어보고 실토 어째 끊지도 못할 마법은 안 쓰니만 보다고 넘길게요. 지금 핸드가 좀 말렸는데 냥 저격 뱀 세 개 남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체크는 안 됐는데 그냥 그 타이밍상 냥의 확률은 좀 있었어요. 아 이러면 천토를 기대하면서 한번 천토 나왔고요. 쓰겠습니다. 계속 더 맞을 순 없고요. 양이네요. 번화로 하나 꺼내는 것도 방법이긴 했네요. 번화로 꺼낸 다음에 동전 광 이렇게도 약간 답이었는데 아 동전으로 꺼낼 수도 있구나. 아 그건 생각 못했네요. 사수는 잘라줘서 이건 확정이고요. 양이 또 나와. 하나 끊어야죠. 동전으로 꺼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요거는 제 미스.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사바나까지. 방금은 제가 좀 심각하게 미스를 했고 이게 최선이죠. 이거는 이제 빙의 확률도 좀 있고요. 지금 타이밍이 나왔으면 폭덫의 확률도 좀 있고요.
끝났죠.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구. 아, 그 맥도날드 시켰어요 벌써? 혹시? 말퓨리온! 저 애플파이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둠해머를 위하여. 반즈가 칼같이 나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즈는 가져갈게요. 드론 무기 없으니까 이거 그냥 3위짜리 하수인으로 쓰겠습니다. 오. 불길의 뒤담. 오. 이러면 일단 저거 한 대 맞는 거는 확정이고요. 이건 어떨까?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어차피 한 대 맞는 건 확정이면 늪수액을 빨리 꺼내서 너 이거 놔두면 어차피 다음 턴에 죽어라고 사인을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나가서 허무하게 잘리고 그 다음 턴에 어떻게 할까? 무기로 몸으로 까는 방법 뭐 그 정도가 두 가지인데 동전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러면 이제 천토가 나오길 뭐 기도하면서 토템을 뽑는 방법이 있고요. 어차피 그럴 거면 무기까지도 확정이긴 하고요. 얘를 꺼내서 한 번 더 상대 카드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카드를 안 뺀다면 저거를 맞을 거고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천토가 안 나오면 일단 힐토 힐토 불토도 상관없네요. 다 그다음 턴에 죽일 수 있고 힐토만 아니면 되네요. 힐토만 아니면 되는데 불토 불길의 뒤담 아까 두 대 맞았고요 현재까지. 이러면 한 번 더 꺼내 볼게요. 오케이.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일단 이렇게 해야 돼. 처음 저거가 약간 제 핸드의 꼬임과 함께 되게 고생을 좀 시켰는데 이러면 반즈가 나가서 반즈가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썬블이 나가서 상대를 좀 압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전 썬블 썬블을 아마 못 끊을 것 같고 끊을 수 있다 하면 그 정도의 딜 카드를 때려 박는 거니까 이득일 것 같고요. 이 턴에 수액을 낼 걸 그랬는데 나오면 대박이니까요. 딜 카드 하나는 뺐고요. 이렇게 되면 토골의 마에토
토글의 마이터 정도. 어떻게 할까? 토글의 마이터. 너무 많이 쳐맞았네요. 아, 저 천투 안 믿으려고. 어, 휘둘 두 개 다 뺐고요. 천투 뽑는 실력 이런 거 안 믿어요. 천투가 나와야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할 수 없이. 강령들이 나를 인도하라. 진짜 많이 쳐. 초반에 너무 많이 쳐맞아서. 이제 얘를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어. 뭐가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반즈 꺼내고요. 너는 명치가 너무 아파서.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라. 명치 맞고 죽을 상황이 현재 있는데. 와. 20급부터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도움 해머를 위하여. 연맹 전사. 아까보다 초반 핸드가 괜찮네요. 옛날에 20급은 이렇게까지 빡겜 동네가 아니었는데 불과 약 한 달 사이에.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얘는 과감하게 그냥 번화로 끊겠습니다. 비밀을 체크 겸? 오 얼고 얼방법사인가? 이러면 필드를 좀 얘를 3 2뎀으로 넣자고 못 잡기 때문에 하나는 박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어떨까?
그러면 하나는 박아야 되고 3코가 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구태만 하는 확정인 것 같으니까요. 탈레스에서 아깝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나갈 타이밍인 것 같고요. 아니지, 쟤를 빨리 자르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기수랑 아 돌 토템을 하나 토고를 하나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얘를 나가서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자, 저렇게 카드가 많은데 영능이나 쓰고 비밀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얼보는 아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나마 자르기 쉬운 게 얘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정령들이여 자르고. 나를 인도하라. 불기둥 각이긴 한데 그래서 시민의 개수는 안 꺼냈습니다. 불기둥 아니네. 죽어 아닌가? 야 여기서 드로우를 더해. 얼방법사일 확률이 너무 높죠? 이게 얼방일 확률도 꽤 높고 되게 얼방법사 향이 나네요. 이러면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 확정이고요. 어쩌죠? 어떻게 한다? 아그! 얼방일 확률이 너무 높죠? 얼방의 확률이 너무 높은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화자 얼방의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일단 이러면 아마 사수를 빼야 할 만큼의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비밀 체크 겸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좀 명치 보호를 좀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칼을 빼들 타이밍이거든요. 후반까지 들어있는 걸 보면 변이 이제 나왔나 보죠. 이제 불기둥도 나왔나 보고 얼차 자 이 정도 되면 미령 하나 나오고요.
배수 나가고요. 이건 누구고요? 아, 이러면 1코 손해봤지만 늑쇠까지 나가겠네. 그리고 무기는 일단 아껴놓을게요. 또 드로우를 해 여기서. 딜카드 그냥 여기서 리노가 있었다면 써야 될 타이밍인데 아마 드로우에서 리노를 찾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리노를 찾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얘까지 나가면 2뎀 추가해야 되니까요. 6, 7, 7, 8뎀 드로우에서 뭐 나오면 끝나죠. 어떻게 할까? 이거 나가고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군. 이거 나가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오케이.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아, 나만의 덱인 것 같아요. 정확한 덱 컨셉은 아직도 좀 추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돌아왔습니다. 일단 전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시간은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급하게 제압해야 될, 이렇게 바꿔볼게요. 반즈는 좀 가능하면 접히면 좀 들고 가고 싶은데, 반즈가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에 따라 반즈의 가치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반즈는 가능하면 칼 코스트로 좀 내고 싶은 카드긴 해서. 첫 드로우가 되게 좋네요. 일단 포걸. 방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으로서.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턴에 별일 없으면 반지가 나가고요. 복귀까지. 아플 텐데 이걸 까는 게 아니고 반지 바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왔네요. 도발이니까요. 도끼를 휘두를 시간. 이러면 일단 얘를 이제 연극을 여기서 박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딜카드 뭐 드로우 수단도 없고 정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확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골, 트로그, 토템 세 개가 다 가능하긴 하고 토골과 트로그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반지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광이랑 이 둘은 아예 쓸 가능성이 없고 유일하게 번화 정도인데 번화를 쓰기엔 좀 아깝거든요 현재로서. 영웅 보고 사실 과보가 없었으면 불정이 나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사술이 그냥 확정이고요. 아예 확정이고 사술은 그냥 아예 고민 여지 없이 확정이고 그리고 이제는 슬슬 광역을 조금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민의 개수를 조금 아껴주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나? 크툰? 묻겠다. 그대가 나의 주인이다. 크툰 덱이야? 소망은 환상일 뿐. 귀를 기울여봐. 크툰 덱이야? 이러면 일단 번화로 얘를 자르는 거는 제가 볼 때 확정인 것 같아요. 나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사수이 더 나갔느냐인데 일단 난투를 한 대 맞을 때까지는 너무 경고망동하지 않겠습니다. 차가 나가면서 필드를 밀고 차가 나가고요. 꽉 채우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드로우를 하나 볼까요? 시민 개수 나갈게요. 난투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크툰이 손에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마격을 뺄 것 같은데 드로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라그 이러면 라그 나갈만 하니까요.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앨리스! 카툰댁의 앨리스. 고통이 나를 부른다. 끝났죠 게임? 청룡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아, 얘가 나갔다고 했네. 얘로 쓸고 20급이 이렇게 빡셌었나요? 사냥을 시작한 붐해머를 위하여. 양군 사슬 말고는 가져가겠습니다. 멀리 거니 별론데. 하나 손에 들어갔고요. 이러면 번화로 하나 준비하고
그러면 일단 방법이 얘랑 얘가 나가는 건 어떻게 할까? 너무 의미가 없고, 특히 얘는 아예 의미가 없고, 이걸로 들어 딱 한 장 본다 정도 의미 정도 있고, 아예 참는다 정도가 있는데, 사수로 말도 안 되고요. 말이 없네. 말이 없네. 계속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지랄을 하는 걸로 봐서 저격의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저격 가능성이 하나 있고 양더 체크를 할 겸 사수를 가겠습니다. 양덫이 아니네요. 빙덫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빙덫 폭덫 뱀덫 빙덫도 아니고 폭덫일 확률이 너무 높죠? 폭덫의 향이 나기 때문에요. 폭 가능성이 좀 높네요. 곰덫, 곰덫도 가능성이 있고. 곰덫인가 진짜? 저격 이거 저거 후에 얘가 나갔으니까 저격은 아닌 걸로. 근데 폭덫이면 이지랄까지는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곰덫이라는 소리거든 이거. 그죠? 저지를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애 때리게 하는 거 정도인데. 어떻게 하는... 아 그거네. 그럼 이걸 저지랄하면서 정리를 한게 뭐냐면 너 이거 때리려다가 니 본체 쳐라 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애 치는 거는 느그편 중에서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곰덫의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때려보겠습니다. 네. 곰덫이었고요. 허허실실 작전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이러면 까지 나왔고요. 일단 생각해 볼 만한 플레이는 드로우를 보고 필드에 힘을 맞춰 주는 방법이라면 토골 비룡 정도가 다 나가는 방법인데 번화 좋네요. 하나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야수들은 내게 복종한다. 좀 실망인데. 징표. 징을 여기다 뺀다. 이러면. 방법은 라그가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불정이랑 혼차로 싹 쓸어버리는 방법 정도가 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죠? 치사에 징표까지 한 장씩 빠졌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 약간 도발 안 뜨면 끝나네요. 순간에 날 불렀군. 끝났네요. 접전.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구. 야, 19급부터 이렇게 빡세요. 불러올 것입니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씨, 구급부터 이렇게 빡세? 대기 지금 메타에 안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옛날 덱을 쓴 건가? 로브가 최고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랭을 못 돌릴 덱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 제 생각은. 제가 이건 어떨까? 그렇게까지 무슨 지금 막 뭔가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너를 막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곁으로 왔습니다. 오! 주마! 비야! 토템 한번 뽑아서 원화로 하겠습니다. 제가 풀과금인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막 지속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납득이 될 텐데 뭘 잘못하는지 모르게 지니까 풀과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카드 부족하면 추가 과금할 의지도 있어요. 아프니까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니까 불토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냈어야 되는 거가 20급, 19급의 얘기였냐 말이지. 내가 알던 하스스톤은 그러지 않았거든? 스랄! 그 상징은 스랄! 내가 알던 하스스톤은 20급, 19급의 이야기는 아니었거든 그게. 서리늑대 부족을 위하여. 여기는 그냥 덱 파워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잘한다는 애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거든요. 아예 막 16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좀 못한다는 애들이 모여있는 동네였는데 여기도 이렇게 빡셌었나 원래. 저도 무기 들겠습니다. 이건 자를 가치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동전 번화로 자를 가치가 있을까? 이건 어떨까? 이게 고민인데 동전 번화를 하긴 좀 아깝다. 한 대만 쳐놓을게요. 나를 인도하라.
자, 이제 범퍼기 딱 나와주긴 했고요. 뭐 선택 여지가 없죠? 번화 번화 평타로 이걸 다 확정으로 쓸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건 어떨까? 번화 번화 평타. 아까 번화 번화 무기로 이거를 싹 미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어떨까? 번폭이 있고. 토템 누르고 버틴다가 있는데 동전 반지? 말이 없네. 동전 반지로 오늘 밤 영광스러운 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꼴등상. 레이드에서 잡네요. 자, 여기서는 범퍼를 한번 시원하게 밀고 싶은데 토템에다 쓰긴 아깝고. 어떻게 할까?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탈로스가 뻘로 나가 탈로스가 나가서 무기로 깐다. 그 경우에도 아마 토템 눌러야 될 거니까 토템 먼저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정령들이 얘를 깐다. 나를 인도하라. 쟤는 번화로 잘라야겠죠? 얘는 확실히 번화로 잘라야 되고. 번폭으로 밀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소템 3개짜리에는 아깝고. 그러면은 트로그에 번화 그렇게 하면은 2코 2코니까 탈로스까지 나가면 이 얘까지 자를 순 있어요. 근데 거기다 탈로스 쓰긴 아깝고. 못 자르면 못 자르라고 토템을 누르는 방법.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 트로그 나가고요. 트로그가 최고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찍고. 이게 자를 가치가 있죠. 영발이 하나 나왔고요. 이러면 지금 이게 2뎀이고요. 탈로스 번폭으로 이걸 싹 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5코니까요. 얘로 필드를 더 강하게 가면서 번화로 얘만 자르는 방법 정도가 있는데 그게 낫겠죠? 예, 지면에 계세요. 트로그가 최고다. 이제 범폭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범폭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이 두 개 모으고. 이 두 개를 모으고. 그러면 얘 빼고는 다 밀 순 있다. 얘도 재수 좀 밀린다. 불정이라고? 지금이? 아, 토템 누르고 내도 됐다. 아, 이건 아깝네요. 불정 타이밍이다. 이건 어떨까? 사수 이제 진짜 범퍼 타이밍이거든요. 5코 이렇게까지 하면 7코거든요. 요 3개 다 내면 그러면 3뎀 4뎀 최소 4뎀이니까 재수 좋으면 얘까지 그러면 탈로스 내고요. 오! 아니구나. 다 확정이구나. 내가 이렇게 참고 참았던 범퍼인데 넌 이렇게 바로 쓰냐? 이러면 일단 비룡까지도 확정인 것 같아요. 비룡이 나가고 드로우를 보고 생각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비룡 이러면 영능 누르고 와 아라키가 있어. 이러면 일단 사수는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7코가 남는데 7코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비룡의 불토까지 나가는 방법. 불정이 나가서 필드를 쓸고 버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적은 비룡이 맞는 것 같거든요. 비룡 불토가 좀 더 탄탄한 것 같은데 그럴 건 비룡을 제일 먼저 그거 하나 보고 이런 필드가 훨씬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냥 영능을 할걸 그랬나? 아 이거는 예 맞네요. 어, 사술 두 개 다 빠졌죠? 근데 그러면 얘 영능까지 하면 개체수가 4개까지 맞춰지는 장점이 있고 돌진을 얹어서 4딜 되니까 요거 하나를 깔 수 있단 말이죠. 얘에다가 이거 3코 6코 해서 이 두 개를 다 지우는 방법 정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네, 오케이.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군. 손 다 털었네요.
물투가 신의 한 수였네요. 이러면 여기는 사술을 박을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여기 사술은 박을 가치가 있고, 이러면 썬블의 역능. 중요한 순간에 날 불러. 범퐁 내가 지금 한 개 썼어요. 이제 어차피 드로우 싸움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마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다 나가고 가지 말게. 하나로 더 치우고 서로 마이터 마이터 지우겠죠? 도발 세 개는 다 지울 수 있고요. 오, 마이크가 돼. 이러면 이번엔 자네가 이겨볼 텐데. 이러저러선 광역을 아껴라. 그러니까 상대 역능에다 대고 쓰는 거는 조금 아깝다. 뭐 뺄 게 없네요. 다 가져가겠습니다. 상대 역능에 탈루스가 좀 허무하게 뺏기겠지만 그 초반 타이밍에 상대가 역능만 쓰고 넘기게 하는 거는 역능에 이퀄을 쓰게 하는 거는 그것도 그거대로 이득이고 드로우도 있고요. 나왔다. 역능을 지우겠죠? 또 역능으로 지울라나? 그러니까 동전 역능 이 꼴을 못 보겠다. 근데 드로우 카드가 이렇게 그냥 툭 나온 걸로 봐선 일단 이거는 걱정이네요. 나를 인도하라. 불토가 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토가 나가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불토가 지금 나가서 다음 턴에 5코 비룡을 안정적으로 나가거나 상대 딜카드를 상대 딜카드를 뺀다는 관점에서는 불토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 난 불의 공주님을 섬긴다. 아, 걔는 빨리 자르고 싶은데 얘. 무기빨에다가 이거까지 다 때려박아가지고 얘를 일단 자르면 3코가 남고요. 어떨까? 그럴 거면 어차피 역능 누를 거니까 역능을 먼저 눌러보고요. 다 때려박아야겠죠?
쟤는 빡세니 나를 인도하라. 내가 친다. 내일 똑같이 뺀다. 오케이. 이건 운이 좀 좋았고. 이거가 나가서 이 둘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토템 걸레까지 나가는 방법. 1번. 2번. 무기를 치고 이건 어떨까? 하나는 정리를 못 하네. 그러면 불토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 불토가 나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영혼이 정리하네. 이거 무기 아낄게요. 무기 아끼고. 때 써도 이렇게 딜을 딜카드를 뽑는다. 요거는 매우 맞는 말이라. 이러면 이제 저 불기둥 타이밍이라 조금 고민이 되는데, 심연의 괴수가 나가서 불기둥을 맞더라도 살아남게 하고요. 까지 떠서 여기까지 아껴 보겠습니다. 불기둥이 맨 왼쪽이니까 예, 불기둥이겠죠? 불기둥 한 장을 뺐으니까요. 조금 편안하게 비룡이 나가고요. 버나 영웅 나가고.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마블대는 잘 변이 이러면 괴수 하나 더 나가고요. 영능 한 번 더 누르고 불정이 불기둥 한 대 더 맞 더 맞으려면 더 맞아라라는 약간 마인드로. 무기 쓰기가 계속 아깝네요. 명칠 치기에는 불기둥 두 장 다 뺐고요. 영능으로 아마 예. 그러면 드로우 한 장 보고요. 야 이제 광이 남아 돈다. 영능도 확정이고요. 이런 명치 까버리고 새 무기 껴놓겠습니다. 어 킬각이었네.
섬긴다. 지금도 킬각이지? 얼방인가? 아, 요거 좀 아까운데. 맛 일단 거울 상태 체크를 하고. 거울 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3, 4, 5, 6 이것까지 쓴다 하면 7, 8, 9 인데 사솔 쓸 일은 없을 거니까. 어떻게 할까? 저건 안 나왔고 아깝게 체크 겸. 아 이건 아깝네. 체크 겸 해서 체크 겸해서 박아볼게요. 아 이거 나 명치 까고 싶은데. 에이씨 오케이. 이러면 이거는 빨리 지워야 되니까. 나를 인도하라. 딜카드가 아직 별로 안 빠졌거든요? 법사가? 많이는 안 빠졌어. 토골 나가는 건 거의 확정인 것 같고 토골 나가더라도 할 게 많이 없으니까 토템을 누를게요. 안 나왔고 차원문에 번화로 얘를 자르는 방법이 있고 3뎀, 4, 5뎀 딜 부족하고요. 얘까지도 확정이고요. 아 잠깐만 3뎀 6뎀 근데 6뎀 들어가면 이게 7, 이게 토탈 7뎀 이러면 변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마리오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킬각이라고요? 3뎀, 1뎀 모자란 거 아니었어? 아 범퍼까지 쓰면 과부하? 아 이건 생각 못했다. 아씨 이건 생각 못했네. 범퍼까지 쓰면 과부하 이건 생각 못했다 진짜. 야 이게 뭐야? 사술 하나. 딸이 별로 없어요. 나 같은 변수 없애겠다. 진짜 진심. 나 같은 변수. 어차피 킬뎀 나오는데. 자 일단 2뎀 3, 2, 3, 5코 이것까지 8코니까 토템 눌러야 되고요. 이게 마차일 경우가 문제인데 얘를 먼저 쓸게요.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 아 시코스 사술까지 남겨야 되구나. 까지 넘겨야 되네.
토템 안 눌러. 아 근데 토템을 눌렀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이라도 정리된 건 맞는데. 정령들이 나를 인도하라. 연구 있으면 끝나죠? 뭐 없어도 끝나니까. 네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네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얼방인가? 지금 비밀을 걸면 얼방일 확률이 너무 높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독칼로 이거 이제 얘 나가서 이거 뭐 정리 한 장 빼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4코를 뽑을까? 일단 이거 아 이거 지랄 같네. 말이 없네. 하나 들어 맞고. 어 물론이죠. 여기 나가. 오늘 밤 진정한 공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안 들려? 이거 입력이 안 됐나? 아, 이제 때렸구나. 야, 이거다. 아, 아까 과부하 댐 오르는 건 제가 계속 생각을 못했어. 야, 근데 19급이 이렇게 개 좆박겜을 하는 게임이었어. 내가 했던 시절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상대는 메디 게임을 시작했어. 웜 해머를 위하여. 그러면 야정을 빨리 땡겨서 내는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낼 것도 많이 없고. 네, 그러면 다음 턴에 1코인데 영능 쓰고 버텨볼게요. 이러면 지금은 야정이 맞는 것 같은데.
화를 안 쓰네요. 불토를 내서 명치를 까는 방법이 있고 영능 누르고 그냥 더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딜루적이 가능할 땐 최대한 이건 어떨까 하는 방법. 흡사 광 타이밍이 좀 더 시간이 남았을 때 최대한 한번 염창! 우와 염창을 쓰네. 이 정도 되면 용맹전사가 나가고 중요한 순간에 날 불러. 염창을 쓴다. 전설 뽑으셨네. 얘가 이전에 카드를 많이 냈었으면 연기를 먹어요? 그렇진 않죠. 자기가 내야 되죠. 이러면 상대가 카드가 좀 특이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지금 6호라 불정이 그래도 나가고 재촉하지 말게. 기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블록스치만 어디를 공격할 거야? 블록프는 최대한 살려야 된다. 오케이. 이제 얘는 제가 얘로 잡고 싶은 욕심이 나긴 나거든요. 그러면 탈로스에 이거하면 3코니까 4코가 남고 4코가 남긴 하는데 결정적이네. 정말 잘했. 조합이면 사실 다 들고 가고 싶을 정도인데 반지를 뺄게요. 이 정도는 뭐 멀리 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번 턴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야정이 거의 확정 카드인 것 같고요. 넌 주인님 아니야.
야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있다는 건 좀 위니의 확률이 너무 높죠? 근데 얘가 지금 저걸로 찾은 건가? 뭐가 나왔길래 이걸 뭐? 아, 행상인으로 찾은 거구나. 뭐길래? 이러면 영능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오버워치 루닉 사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버나를 쓰기엔 조금 아깝거든요. 그러면 선택지는 탈로스가 의미 없이 나갈 순 없고 차원문 정도인데, 차원문으로 깨끗하게 밀면서 스필드를 더 보강하는 거 정도 하나랑, 근데 얘가 지금 사이즈를 본 건데 광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턴은 물론 뭐 상대 일단 봐야겠지만, 일단 비룡의 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탈로스 버나 등으로 아니면 차오문 등으로 조금 생을 이러면 비룡 각이죠. 이러면 비룡이 나옵니다. 반지 3뎀, 이거까지 하면 4뎀. 얘가 지금 그러니까 그 덱의 컬러가 보여질 카드를 하나도 안 쓰다시피 했어요. 행상인 같은 거야 뭐 약간 무슨 덱이든 간에 넣을 만한 뭐야. 실은 분명 여기 있을 거야. 이러면 반지가 먼저 나가고 불정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반지가 먼저 나가고 별다른 거 없으면 이걸로 싹 다 지운다, 뭐 이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반지가 좀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밤 진정한 공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1등상이고요. 그러면 차원문 쓰기 지금 생각하니까 차원문 쓰기 조금 아까운데 번화로 광을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아껴놓겠습니다. 번화보단 차원문이었다. 자, 광 걱정도 좀 해서. 넌 주인님 아니야. 이걸 일부러도 쓴단 말이야. 원하는 게 뭔가. 이건 좀 약간 유효하게 됐네요. 한 발이 충분. 전체 1뎀. 얘를 꺼내고 내면 2뎀. 그럼 4코.
신체 이뎀 가지고는 이 둘은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 하나씩 퉁퉁 치면 뭐 잡을 수는 있고요. 과학을 한번 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영능까지.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드로우를 미친 듯이 뽑는데 부담되네요. 펜저스 로로면 비룡이 나가서 제가 범폭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금으로서 비룡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걸로 생각은 들어요. 비룡이 나가서 범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나오고요. 그러면 영혼이 다 부여돼요.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는 것 같죠? 영고. 와, 얘 뭐 찾길래 드롤 이렇게 하냐? 뭘 찾는 액션이거든요 지금 사이즈가. 이러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방금 킬각을 안 봤네. 이거 뭐야? 살려줘! 킬각은 아니었었던 걸로. 아까 지금 12뎀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뭐지? 약간 자기 필도 손해보다시피 했고.
무슨 덱인지를 모르겠어요. 방금 걔가 그러니까 뭔가 뭐를 하고 싶었는지 들어오도 그렇게 많이 봤으면 뭐 뭔가 카드를 찾는 거였으면 다 찾았을 것 같은데. 스랄 그 상대는 스랄 구엄 해머를 위하여 서리늑대 부족을 위하여 탈로스는 아닌 것 같고 데스 아니고 불토는 갖고 가볼게요. 어등을 결국 못 찾아서 진 건가? 네, 안녕히 주무세요. 어등을 결국 못 찾은 건가 이 친구는? 이거는 이걸 때려받고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에 그 다음 카드가 낼 게 없어요. 그 영능으로 혹시 모를 첫 거를 이렇게 이런 여기다가 쓸만 하고요. 야정. 야정이면 불토 번화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불토가 나가면 하나를 정리할 수 있고요. 번화로 나머지 하나 정리하고 치는 방법. 4코인데 마나의 1토팀이 나갈만하죠? 마나의 1토팀이 나가고 어우 영발 이제 이거 꺼내면 3코 아 3뎀 근데 용전이 나가고 무기를 들고 용전 나가고 무기 들고 무기 3뎀 받고 얘까지 박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 말 불러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능을 누르면서 킬 답박을 주면 나 같으면 광 있으면 쓴다. 물론 써도 정리가 안 되는 문제는 있는데 토템 수라도 줄여야 되는데 손에 없을 것 같네요. 어, 뭐 이거 빨리 찾겠다. 그 정도의 액션인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약간 영능. 영능의 비룡까지 나가서 하여튼 이거 둘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재촉하지 말게.
지금 제가 광을 맞을까봐 더 전개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심연의 괴수 정도 나갈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할까? 얘는 광이 아예 쓸려 나갈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차로 여기 놓은 이유는 도발이니까 가능하면 불꽃 토템을. 근데 코스트가 아예 남으니까요. 아, 광 맞고 내는 거다. 광을 칠 것 같죠? 광을 쳤네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P5로는 택도 없었다. 그러면 비룡이 나가고 토골까지도 나갈만 하고요. 괴수도 나가고요. 와, 근데 이걸 써? 코볼트를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아, 정령. 그러면 불정이 나갈 가치가 좀 있어 보이고요. 불정의 무기로 도발을 뚫고 아니면 광 아직 광치기 조금 아깝고요. 불정이 나가고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토템은 계속 정리를 할게요. 토템 정리해놓고 얘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애라 딜 누적을 시켜놓고 무기 차놓겠... 아... 이거 토템 하나 더. 그니까 19급이 왜 이렇게 핵박겜을 하는 동네가 됐지? 그럼 즐겜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방 두 개 다 빠졌고요. 도발 뚫는다 해도 딜카드가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놓을 걸 그랬네요. 마치 불정 하나 더 나와줬고 불정으로 무기하고 무기 빼들고 이제 저게 다 빠졌으니까 돌진 그래도 좀 아끼고요. 어, 잠깐만 7뎀 어 끝났네? 걱정 마십시오. 대가가 왔습니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도움 해머를 위하여. 오, 영발을 잡혔고요. 야정은 들고 가겠습니다.
핸드는 거의 최상으로 나오다시피 했네요. 동전 토굴을 빨리 땡겨서 내는 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토굴 정도면 빨리 땡겨서 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 걸 지우는 방법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성령들이여, 나를 지워라. 전 동전이 묻은 토골이라 좀 아껴주고 싶어서.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러면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야정 타이밍으로. 쉴드까지 깔았고요. 무기를 빼는 방법이 있고 이거 따위에 무기가 빠지는 게 좀 아깝긴 한데 토템 깨는데 정도는 이게 계속 피가 커질 거라. 아니 영능만 눌러도 진짜 부담스럽게 되는구나. 쟤는 광 잡히는 대로 그냥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되게 빡세게 만드네요. 일단 마나의 토템은 잘라줄 거고요. 4코가 남는데 그 4코를 얘가 나가는 게 3코. 얘가 나가는 방법 3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건 확정이고 얘가 나가면 단점이 얘가 점점 커질 거고 물론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토템을 누르고 얘를 빨리 정리하는 건데 아직 딜카드를 저다 쓰기는. 어떻게 할? 때려놓을게요. 피해인프 하나가 게임을 진짜 더럽게 만드네. 명발 들었고요. 와. 오, 꺼냈네. 이걸 왜 굳이? 이걸 왜 꺼내줬지? 좀 땡큐인데? 무기 깨고 땡큐인데? 걱정 마십시오. 진짜 오해한 플레이.
있고요. 반지의 마나의 일토템 혹은 불정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일 수가 있고요. 반지가 뭐를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돌아갈 거면 얘가 좀 더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잡단 내 이쁜 터뎀 저걸 쓰네. 허나 저리 끌어 세상에. 이러면 이거를 일단 끊어줘야 될 것 같고요. 얘로 불정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개밖에 못하고 아니면 사수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좀 더 아껴보고 싶고 일단은 대안이 없는 것 같죠? 이건 어떨까? 얘도 끊어주고요. 이거 하나 끊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 친구가 지금 내는 카드가 생선 좀 생소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실은 뭘 나올지가 몰라서 사수를 좀 쓰기가 부담스럽고요. 저 정도 되면 토힘도 써야 될 각인데 쟤는 힐터가 왜 이렇게 잘 나오냐? 힐터가 좀 너무 심하게 잘 나와. 일단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토골까지 나왔고 현재로선 토골이 좀 더 맛있죠. 토골 나가고 저 정도면 토힘이나 블러드를 쓸 가능성이 좀 너무 높아요. 사실 피해 욕망을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잡토템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영능은 확정했기 때문에 미리 눌러봤고요. 사실 뭐 다 나갈 수 있지만 탈로스가 나가서 카드 드로우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넘기겠습니다. 배수가 나왔고요. 뭐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능 눌러서 한번 보고요. 도발로 맞고 일단 현재로선 이 친구가 조금 많이 부담돼요. 근데 지금 사수를 아끼면 똥 되는 거 맞는데
떨어. 막겠습니다. 방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쪽이. 그 하수인은 방탄에 준비될 것을. 아이씨, 지금 나 이거 떼어진 줄 알고 냈는데, 아 이거는 제가 실수했네요. 사소. 아이씨, 루터 험하게 이랬네요. 때려지는 줄 알고 냈네요. 심기사 한 장 더. 아따, 진짜. 내가 광을 되게 아끼고 있었는데. 1, 2. 운이 좋아 얘를 맞춘다고 해도 7, 8뎀. 얘를 맞추면 답도 없고요. 정확하게 얘를 맞추면 8뎀. 얘나 얘를 맞추면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죽는다. 홈런 쳤네.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구. 다 너무 좋, 너무 잘 나와서. 내 군대와 맞서 보아라. 그럼 뭐 다가 최고다. 다른 덱을 하는 게 낫다.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이거 무기를 들고 이걸 까는 방법이 있고 토굴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토굴이 나가는 게 낫겠죠? 이거 때리는 것도 아까운데 진짜. 11짜리 주먹! 주먹! 정말이 다가온다. 5댐 이거 나가면? 영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위니 성기사 몇 판만 더 해보고 바꿀게요. 이번엔 당. 오.
위니 성기사. 스랄!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도움해머를 위하여! 지금도 이 두 개는 가지고 트로그 두 장 트동트 어떻습니까? 트동트 트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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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일단 트 하나는 확정. 이제 동번을 하느냐인데 동번 할게요. 힘들면 좀 세게 가져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턴에 트로그 하나 더 나가고요. 와, 그렇게 잡고 싶더냐? 이거 약간 이득 본 것 같죠? 아, 더 나가고. 야, 이거 생존용으로 갖고 있던 것 같은데. 딜 카드로 쓰려고. 이거는 야정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턴은 영능 누를 각인 것 같은데. 오, 얘 되게 하드하게 이 카드 다 때려박네요. 이번 턴은 영능 누르고. 어, 돌발적. 최순실 방송입니다. 엘룸께서 재창을 인도하십니다. 오코 썬블이나. 아, 잠깐만. 썬블이 나가는 방법 있고요. 토골의 무기의 토템까지 나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썬블이 나가는 게 나 보이긴 해요. 썬블이 나간다. 썬블 나갈 순간에 지금 제가 제일 의식되는 게 사실은 촥촥인데. 네. 더 때려놓겠다. 오케이. 이러면 토골에 개수까지. 재촉하지 말겠다. 찹찹한데 더 맞으면 뭐 그
그대로 의미가 있고요. 77. 이러면 불정이 나가서 지금 8 11뎀 이건 어떨까? 여기까지 들고요. 14절 재촉하지 말게. 정령들이 나를 인도하라. 어디를 공격할까? 오늘 밤에도 먹잇감을 찾아. 끝났죠? 자연을 수호하겠다. 도움 해머를 위하여. 일단 다 갈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의 뭐 최고 카드들이 다 나왔네요. 턱걸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일단 템포를 좀 땡겨야 되기 때문에. 야, 달성까지. 그냥 트로고 나가고. 바닥이 지어놔요. 그러면 반지. 오늘 밤 올라오브가 마법이 가득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대박. 영능으로 자르겠죠? 뭘 실수했다. 야, 너 방금 그 한 번에 너 거의 질 수도 있어. 내가 돌발톱 꺼내면. 너 그 플레이 하나에 거의 질 수도 있어 진짜. 트로그의 토템으로 돌발톱을 꺼낸다면 대박이 나는데, 아닐 거면 그냥 이걸로 안전하게 막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안전하게 막을게요.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찹찹이라도 써라. 없나? 딜카도 뭐 아무거나 스치는 것만 있어도 되는데, 나 같으면 네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거 하나 깐다. 그래.
이 와중에 급소. 이러면 용맹전사 하나 더 나가고요.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군. 트로까지 나가겠습니다.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술은 안 잡히고요. 이러면 얘를 맨 왼쪽에 보냈어야 되구나. 어떻게 할까? 좀 아쉬운데. 이거 나가고 영능 누르고 힐을 꺼낸 거야? 나의 레벨. 오케이. 인정한다. 20급, 19급 요구관이 더 어렵냐? 뭐야? 저 잠깐 쉬어도 올게요.